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오늘은 상승을 예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M에 관심을 갖고 있고,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여행 및 2차전지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만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1.5% 정도 하락을 했지만 국내 시장의 하락폭은 이보다는 훨씬 적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커플링 정도가 굉장히 낮아졌죠. 미국 시장이 1% 이상 오르더라도 국내 시장 별로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떨어지더라도 국내 시장 지수를 잘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좀 감소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래 대금은 한 10조 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세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도 금액이 줄었거든요.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줄었고, 그리고 기관도 뭐 굉장히 크진 않지만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보통 좋지 않았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고, 미국 시장이 좋고 좋다 그러면 국내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이 좋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의 수급 자체의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과의 국내 시장의 커플링 정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얇은 박스권은 지속이 되겠지만 미국 시장만큼의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좀 않는 상황이고요. 도리어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사실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날은 또 소폭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의 우려감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인, 뭐 안 좋게 보면 답답한 시장이지만 좋게 본다면 좀 안정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종목별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가 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땐 종목별로 이 좋은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나 섹터보다는 종목별로 좀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우리 증시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목별 접근 전략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방금 윤정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비슷한 관점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아직까지 뭐 갑갑한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 뭐 방향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이 어디로 쏠리냐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지금 상패 시즌에 들어섰기 때문에 최근에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그런 이벤트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새우 글로벌이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관리 종목 탈피하면서 상한가, 아니면 SL 바이오닉이 상한가 가는 관리 종목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상악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이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단기적인 매매로서 접근하는 것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서 뭐 대한전선을 필두로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이제 구리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뭐 한 1, 2년 전의 모멘텀만 보더라도 구리 가격이 전고점까지 도달했을 때 이러한 모멘텀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2차, 3차 상승까지 나왔던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 접근하는데 매매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정치 테마주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사실상 좀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무총리 선임 이슈와 관련해서 뭐 시공테크라든지 뭐 IB 균형이라든지 하는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도
이슈에서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 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 관련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언급한 것이 원전이라든지 뭐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제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책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제 TJ 미디어 같은 경우가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제 장막판에는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움직였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수위에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방향보다는 뭐 개별 종목의 수급의 기준에서 접근을 하면 뭐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이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치 테마주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정책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이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유로워지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죠. 시장이 좀 답답한 시장이 진행이 될 때는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행입니다. 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좀 전에도 이 거리두기 방안 완화되는 방안이 다시 발표가 됐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여행주 그리고 이 최근에 사실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적도 1분기에 증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는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성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과 2차전지 관련주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호수 연구원께서는 만도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전에 한 35만 주 정도 기간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만도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 뭐 도양 장치,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주요 고객사로서 현대 기아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그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도 이제 현재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생산량이 1분기부터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전방 시장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만도가 부품 매출이 안 나오면서 실적이 나빴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향 매출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이제 9.1%였는데 올해 한 14%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 매출 비중에서 한 12% 정도가 테슬라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전망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테슬라 신공장 이제 정식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신공장이 정식 가동된다면 이에 따라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동장치, 경가장치 그리고 그 조향장치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테슬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한 6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조금 더 뒤쪽 이야기긴 하지만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인 ADAS 같은 경우가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나 퀄컴과 컴퓨팅 플랫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터지는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향후 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만 6천 원 그리고 선절가는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인 4만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만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6천 원, 선절가 4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